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이 주말이라 농사꾼처럼 농장으로 나가는 분들 많지요. 이 면장갑은 흙먼지랑 땀에 젖은 채로 이 텃밭 한쪽에 잠시 벗어놓고 시원한 물 한 잔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따 팽그라 보이냐 저 감자 잎에 바람이 그냥 송송 지나가는 거 그거 말이여 너는 모를 것이다. 아 여름날 우럼니 이 삼배적삼에 불어준 이 바람 좀 봐라. 그때 꺼내준 맛깔스럽고 시원한 그 열무김치 맛을 네가 알겠냐? 아이고 팽거라 모르면은 장갑이나 끼고 삽질이나 해봐. 신나게 한번 해봐. 에라 열무야 에라 정상추 방울 토마토 어허허허허 웃음소리가 껄껄껄 나는구나. 자 이런 주말 나들이길 상상해보면서 이 가야금 명창으로 범벅 타령 들어봅니다. 정해진 명창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사랑채 뜨라게. 오랜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뜨라게 자리입니다. 우리 전통 명절 중에 단오날은 이 설날, 추석날과 함께 3대 명절에 드는 그런 날이죠. 이 단오날이 다가오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단오 민속놀이 한마당 펼치기는 힘들겠죠. 이 사라진 단오 민속 중에 이 조선 초기 아이들이 오색실을 가지고 이 골목에서 줄을 흔들고 당기며 노래하고 놀았다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사라졌답니다. 이 주로 소녀들이 골목에 나와 오색실을 흔들고 당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놀았다 합니다. 이때 남자아이들 뛰어들어가 이 오색실을 잡아당기고 끊어놓기도 하고 이 몸을 잡기도 하고 이 장난이 심해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요즘 고무줄 놀이하는 여자아이들 회방 놓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지요. 이 오색실을 길게 이은 것은 병 없이 오래오래 오복받고 살기를 바랬던 그런 거고요. 이 단오날 전염병 때문에 성묘 못한 사연도 전해오고 있는데요. 조선 인조 때 명신 조경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나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형조판서까지 지낸 조경이 거창 쪽에서 지내던 그 76살 때 그 단오날 조상님 묘소를 찾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휴, 이를 왜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가 온 집안 사람들 이 다른 동네로 피신가가 단오날인데 일에 성묘도 못하고 멀리서 술 한잔 못 올리고 이래 있습니다. 매실은 누렇게 익어가는데 아휴, 마 이를 왜합니까? 사랑채 뜨라게. 옛 단오 습속과 명신 조경고사 잠시 돌아봤습니다. 자, 추모의 소리, 제전 김광숙 명창의 소리로 만나봅니다. 백오동풍에 처리를 당하야 님의 분묘를 찾아가서 분묘 앞에 황토요 황토 위에다 제서 깔고 제서 위에다 조조반 놓고 조조반 위에다 좌면지 깔고 좌면지 위에다 상간지 패고 차려간 음식을 버릴 적에 오병자면 어동육서 홍동백서에 오기탕실과를 전좌우준으로 버티울지 동산적 양복긴 녹두떡 살찌짐이며 인삼노경에 도라지채요 고비고사리 투룩채며 왕십님 미나리채요 먹기 좋은 녹두나무 신계곡산 무인처에 모루다래도 곁들여놓고 함정에 양류리며 연한 백천에 황반대추도 놓고 경상도 풍기준시 수원홍시며 능나도를 참모퉁이 둥글둥글 청수박을 대모장도 드는 칼로 꼭지를 스르르르 돌리워 떼고 강릉백청을 추르륵 부어 은동글반 수복절어 다시
하지만 송송 골라 한 그릇 매에 한 그릇은 캥이로구나. 술이라니 이백의 기경 포도주여 뚝 떨어졌다 보나 봐주라. 살림 처사의 송엽주로구나. 연명에 국화주며 마고선녀 천일주며 맛좋은 감홍로 빛좋은 홍서주 청서주 왠가 술을 다 곳만 두고 청명한 약주 술을 노자 잔 부어 산재하고 두 잔뿐이 점작이요. 석잔 부어서 분상묘전에 퇴배연 후에 옷은 벗어 남게 걸고 그 자리에 벌썩 주저앉아 오열장탄에 애곡을 할 뿐이지 뒤따를 친구가 전혀 없구려. 실록만화교 이때가 어느 땐고 하니 조선 성종 2년인 1471년 3월 나라의 음악을 관장하는 장학원을 도맡고 있던 도제조 홍달손과 그 아래 직급인 제조 정침이 악사와 무용가를 선발하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려 말들이 많았으니 어찌된 사정인지 한번 볼짝시면 주부나으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요? 어떻게 되다니? 연주하면 낙공이고 춤추면 여학이자냐? 뭐가 궁금한 건데? 주부나리, 그래도 저 악사 소리는 들어야지요. 뭐 맨날 악공아, 관현맹아, 뭐 이리 오너라 저리 가더라. 너 영선이냐? 영선아, 여기다가 오너라. 이리 들거라 저리. 나 이 소리 좀 안 듣게요, 제발요. 에? 아니. 영선아, 네. 그럼 네가 나한테 주부야, 신주부야 이리 오너라 뭐 그러고 싶은 거냐? 어머, 아유, 지가 개 돼지도 아닌데 어떻게 주부나리한테 이리 오너라? 아이고 아니에요, 얼라리요? 아니에요. 얼라리 지금 했어, 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니죠. 아이고 영선이가 미쳤네. 요 입이 방전이지. 현아야, 내가 오늘 좀 이상한 거다, 그지? 영선 언니야, 이상하기는 머리도 타나하구만. 글쎄, 영선이고 현아고 뭐가 문제란 말이냐? 뭐가 문제야? 이 현아는 주부님 따라가기로 했으니 문제 같은 거 없답니다요. 너 현아 너, 와 너 그렇게 빠지는 거야? 저기 주부님, 우리들 이왕이면 악공보다는 악사로 올라가게 이끌어 주시면은 이 한 몸이 어찌 그 은혜를 잊을디요. 악공을 악사로 끌어달라.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거지. 내가 그 소리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그게 내가 할 일이더냐? 장학원에 제일 큰 어른이 누구시더냐? 그야 도제조 영감이시지요. 지금 도제조 영감은 누구시더냐? 세조대왕 때 1등 공신 지낸 남양군 홍달손 호조참이 영감 아닙니까요? 그럼 나 같은 주부가 그냥 입만 가지고 나가서
저기 도제조 영감님이요, 저 불쌍한 악공 고용선이를 악사로 승진시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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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죠. 주부나리 체면도 있으신데.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부나리 뒤만 잘 따라댕기려고요. 도제조 영감, 제조 영감 소매를 무슨 제조로 붙잡겠냐고요. 안 그래 영선언니야? 현아야, 내가 그걸 모르겠냐? 명나라 사신 잔치들 이왕이면 악사로 나가는 게 꿈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니들이 명나라 사신 눈에 들고 싶은 게 있냐? 야, 이것들 대감들 눈에 들기도 어려운데 니들이 무슨 재주로 명나라 사신 잔치 자리를 넘봐? 아이고야, 너희들은 입으로 연주하는 거냐? 도제조들이 나오셨으니까요. 제조는 아직 안 나왔는가? 도제조가 나왔는데 제조 정침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란 말이냐? 저 바로 매셔오겠습니다. 저는 악공 고영선이라 하옵니다. 도제조 나으리. 고영선이 듣자 하니까 네가 연주면 연주, 춤이면 춤 다 되는 악공이라면서? 아이, 그저 시켜만 주신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도제조 나으리. 그래. 어디 그럼 저 당장 검은고로 자자자 그 명나라 사신 잔치 때 산수도 그림 쫙 펴놓고 선물을 전한다 이렇게 치고. 예. 그 치고. 예. 연주 한번 해보거라. 아, 예. 저 산수도 그림을 선물로 바치는 그때란 말이죠. 그러지. 그 검은고로 산수도 산곡을 올려보렵니다. 에이 시가 악공 고영선의 산수도 산곡이로구나. 좋다 좋아. 성음이 구성이 있구만. 고영선의 검은 고솜씨로구나. 좋아. 현아는 춤으로 맞춰보렵니다. 계곡에 드는 바람처럼요. 악공 고영선의 검은 고에다 여악 현아의 춤이구나. 현아, 그렇지. 거기서 잘 넘어가야 한다. 계곡을 지난 바람이 숲을 버리고 가서야 쓰겠느냐. 그렇지요. 계곡을 돌아 숲으로 드는 바람길을 열어야겠지요. 그래서 회풍무곡으로 슬기둥당. 그렇지. 바람을 돌려야지. 이 도망치듯이 계곡을 벗어나면 이별바람밖에 더 되겠느냐. 살포시 돌아온 바람이 새잎이 도단하게 수르르릉 힝. 다시 만들어 올린 보신각 대중을 땡땡 울리는 소리가 한양성도라 북한산을 넘어가듯 수리둥당. 그 기세 참 좋구나. 이 고영선 검은고 일품이로구나. 아이, 도제조 나으리, 이 부족한 악공을 알아봐 주시니. 악공이라니. 고영선, 네가 아직도 그냥 악공이었더냐? 강산이 바뀌어도 그냥 악공 팔자인가 봅니다. 안 되지. 이번에는 악사로 올라가야지. 악사로 하셨습니까, 도제조 나으리? 요망하다. 어디서 감히 도제조 영감께서 이걸 배우는 게냐? 이 색이라뇨, 제조 나으리. 도제조께서 일찍 나오셨군요. 정침이 늦었습니다. 제조가 나왔구만. 저 고영선이 제조가 안 넘치는데 이왕이면은 악사로 올려주는 게 어떤가? 악공을 악사로 올리자면 악사로 승진한 목봉 월급을 따와야 합지요. 말로만 악사로 올리고 주는 것은 악공 월급으로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 고영선이 도제조 영감에게 이쁨을 받아 악공 팔자 바꿔서 악사가 됐다 소문이 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영선 제주를 보게 제주 따라 악사로 올려주자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리게 지어붙이고 그래? 지어붙이다니요. 제 생각에는 저기 저 나이가 어리다는 현아가 아끼면 아끼,
춤이면 춤 훨씬 더 잘한다고 봅니다. 어머, 어머나 제주 영감 나으리, 저 현아를 그렇게 착각하지 말거라. 보십시오, 사람 하나 콕 집어 올리면 바로 소문이 나돌게 돼 있습니다. 어찌 고용선 하나만 찍어 악사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대감? 허허, 이 사람. 아, 제주를 보라니까 자꾸 말을 만들어. 정침, 진정 그런 소문이 나돌길 바라고 있는 겐가? 나는 저 고영선이, 저 고영선이를 악사로 만들고 싶다는데, 응? 조선 성종 2년 3월 나라의 음악을 관장하던 장화건, 도제조, 홍달손과 그 밑에 정침은 악공을 악사로 승진시키는 일을 두고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과연 재주 있는 고영선은 악사로 승진할 수 있을지 내일 뒷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천송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저 남상일의 공연 실황 음원으로 만나봅니다. 용왕이 상소 받아보시니 충야라 추부지 충이로다. 연이나 우리 수국 등물들이 세상 사람들의 고기밥이 된다하니 이를 어찌할꼬 그하니 원통하냐. 별주부여짜오되 소신은 사족을 구비하여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 주사이다. 글랑 그리 하여라. 화사자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홍연 금색 초파 거부연적 오징어 로목가로 영동한피를 덤벙풀어 단청채색을 두루 묻혀서 이리 저 어디 그린다. 천하 명산승지간 경계 모든 눈 그리고 투견행 무제리 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치 초왼가량초 꽃다먹던 귀 그리고 뒤하는 동서란 붕팡 붕어든 털 그리고 만화방청 화림중 펄펄 이런 팔 그리고 투기난 종근 눈은 토리도리 허리난 늘씬 꼼댕이며 또 파! 변청산이 오고 펴는 옥순디 옥! 수청산의 군장송 흔으로 허진양송 들나가다 헐랑 오락가락 그주 주먹히난 토끼 산중퇴월 중퇴 화중퇴월 붓그려미 산호리 말륜퇴 이어서도 알 소냐 나였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이 별주부가 화상을 목 덜미에다 넣고 목을 쑥 우물여 놓으니 이 화상이 저 아래 막통 창시에가 그냥 딱 들어붙었겄다. 그렇지. 필갑은 묻어넣어요. 물 한 점 내왕 할 수가 없겄다. 어전에 숙배하고 본댁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이 별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나온 헌디 여봐라 주야
너 내 말을 들어봐라. 네가 세상을 간다고 흔히 오도록 가려느냐. 3대 독자 네가 하거니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장탄식 병이 흔들을 뉘알들이 구원을 보며 불쌍하신 너 부처님도 세상 구경을 가셨다가 세류청기 빨리 큰 물에 가려는지 별세를 했으니 너조차 갈랐느냐. 이 한몸이 추워져서 골 보고 싸자그러여 으저서 호연으 밤이 뒤랴 손뼉을 뚜다려후여 저거 날려주리가 누이뜨란 말이냐. 이방 풀입이라니 가지를 마루라.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우리 문화재를 복제하거나 복원하는 임병시 장인의 문화재 복원 30여 년 세월에 이 어떠한 문화재도 복원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쌓은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나무 조각을 먼저 했었어요. 목공예를 배워서 하고 있다가 나무는 한번 깎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나무는 바깥에서부터 깎아 들어가는 형상이고 조소라고 하는 건 흙인데요. 조소는 안에 뼈대를만 들어놓고 바깥으로 붙어 나오는 형상인데 내 감이 안 맞으면 깎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형상이 나올 때까지 손댈 수 있는 기법.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형상을 최대한 가깝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목조각을 하다가 조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조소하면서 문화재 쪽에 손대고 보다 보니까 문화재는 함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닥쳐지더라고요. 괜히 만졌다가 손상되거나 파손됐을 때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님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면 우리는 3D 스캐너라고 하는 걸 들고 가서 만지지도 않으면서 그 유물이 가지고 있는 입체 3D 데이터 값을 끄집어냅니다. 그 데이터만 있으면
원하는 체제로 깎을 수도 있고, 요즘에 3D 프린팅 기술들이 원체 좋아져서 3D 프린팅으로 거의 원하는 형상을 99% 정도는 끄집어냅니다. 한 30년 좀 넘은 것 같긴 한데요. 문화재는 다양한 소재를 박물관에 가보면 있어요. 나무, 돌, 금속, 토기, 유리.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소재를 다루게 되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소재 거의 구애받지 않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모든 소재는 배우고 익히고 또 여러 번 실패하면서 배워나갔던 거죠. 지금은 재료의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날로그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시대를 전화기 하나도 없을 때, 테레비 하나도 없을 때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최첨단 3D 스캐너나 내손 안에 컴퓨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이 시대 사람이지 않으면 겪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후세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서 후세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 같은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가져요.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고 복제하는 임병시 장인은 그간 수많은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또 앞으로 소망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공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연구해 가면서 저희 힘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문학 박사님들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윤용현 박사님이라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의논해 가면서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만들었던 그냥 처음에는 한 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수 없는 실험했어요. 수 없는 실험. 그다음에 옥루는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에 거기에 전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재현을 해가면서 느꼈던 건그 옛날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그거를 물의 힘을만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수 없는 실험을 반복해가면서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제 만족이 없으면 힘들어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서로 의논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보완돼 나가고 마지막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큰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요. 불교 문화재가 70, 80% 정도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단이 조계종 조계사라는 곳이죠. 저희 팀들이 같이 일해서 삼전불이라는 거를 완성해서 모셔져 있네요. 저희가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조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도 돼주고 그 사람들이 슬플 때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좋거나 화난 사람들이 와서 그런 화냄을 잠재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건 참으로 보람된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우리 식구들 1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있는 덕에 전통 문화를 해올 수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갖고 있고요. 이 사람들하고 제가 최대한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 후대한테 그대로 전해져서 뒤에 사람들이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수 있는 자료들을 쭉잘 남겨놓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문화재 복원 복제 명장인 임병시 장인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로 해바라기 들어봅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백운계곡 소식 간추려봤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지라 이 포천에 전해오는 한국전쟁 격전지를 돌아보게 되네요. 이 포천의 38선은 이제 그 아픈 71년 전 상처를 씻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넓은 공원을 평화롭게 오가고 쉬면서 하루 이틀쯤 쉴 수 있는 역사, 문화 관광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천시는 한국전쟁 격전지이면서 아픈 역사를 간직한 예전 38선 휴게소 일원을 평화공원으로 재건한다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 단순히 평화공원 만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도 늘리고요. 이 사람들 찾아오면 지역 경제도 더불어 좋아질 테고요. 해서 이 포천시는 앞으로 38선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그 일대를 누구나 찾아와서 심신을 편안하게 머물고 쉬면서 지내는 역사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니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 포천시는 다가올 여름철을 앞두고 이 백운계곡을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청정계곡으로 만들자, 휴가철에 포천 백운계곡 줄지어 찾아오게 해보자. 그래서 그 요즘 이 백운계곡에 어지럽게 늘어서 있던 평상도 다 치우고 이 멋진 파라솔로 바꾸고 이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하는 그런 중이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가족과 함께 찾아오게 하자. 이 포천 백운계곡에는요, 이 트럭에 이 먹거리를 파는 그 푸드트럭 영업길도 활짝 열렸다 합니다. 자, 오늘 고향 나루터 경기도 포천 평화공원과 백운계곡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성녀와 여러분의 노래로 평화의 아리랑 들어봅니다.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예능 보유자이신 김경배 명창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배 선생님 하면 이 서도소리계의 큰 명창이신데 늘 이렇게 뵐 때마다 아주 그냥 까랑까랑하고 아주 멋진 목소리로 인사를 나눠주셔서 듣는 사람이 기운이 나는데 요새 네. 코로나19 네. 때문에 네. 기운이 좀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네. 정부에서 이제 열린 축제가 많지만 축소가 많이 됐고 네. 그동안 이제 뭐 특별 출연해서 뭐 적게는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객들하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경배 명창의 서도소리 또 배뱅이굿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고 또 현장에서 취임새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 동영상으로 네. 관객과 만나려니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빨리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서 네. 많은 관객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신나게 주고받은 무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배 명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스승이신 이은관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이은관 선생님 문화에서 이 배뱅이굿을 올곧게 전수받은 이 적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네. 배뱅이굿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네. 진짜 무속인들이 하는 굿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배뱅이굿 뭔가요, 선생님? 네, 배뱅이굿은 이제 우리 얼른 쉽게 하기도 판소리 아시죠? 네. 예, 판소리. 이게 서도 판소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해서 네. 고수가 치고, 이제 배뱅이굿은 이제 장구 알죠? 네. 장구를 해서 이제 엮어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배뱅이라는 게 이제 구수로 이제 구자가 붙어서 구신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사람이 이게 죽어가잖아요. 네. 예, 좋아하면은 이제 뭐라냐, 그 배뱅이가 이제 그 죽어서 무당 불러가지고 이제 대목을 이제 붙하다 보면 우리 문화가 역사가 그렇잖아요. 사람 죽어서 역사라도 네. 보는 듯이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역사의 그 내려온 그 것이거든요. 배뱅이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꼭 구수로 좀 이렇게 그걸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우리 민속놀이나 이북에서 전해지는 민속놀이나 똑같아요.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이 남도에 판소리가 있다면 서두에는 배뱅이굿이 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엮어 나가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배뱅이굿도 소리뿐만 아니라 또 이 안일이가 또 중간중간 또 들어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게 이제 판소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네네. 이 사실 이 서도소리 하면 많은 분들이 대동강물을 마셔보지 않고서는 서도소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얘기할 정도로 이 지역색이 참 강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서도소리는 이제 감북 간서 지방에서 옛날에 이제 그 벼슬을 안 줘가지고 네. 그 이제 벼슬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라에다 욕을 할 수 없고 이제 흥흥을 거리면서 이제 푸념을 이제 울었던 게 그게 이제 수신가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내려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배뱅이굿이 이제 수신가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배뱅이굿 하면 이제 아무래도 소리가 이제 이 황해도 민요도 들어가고 또 강원도 매날조도 네. 들어가고 서울로 와서는 이제 서울 또 무가에 나오는 이제 노래가라 창부타령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뱅이굿을 잘 부르려면 잘 하려면 네. 이 뭐 재담도 좋아야 되고 네. 또 대사 이런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렇죠. 아울러서 경기 서도 강원도 네. 다양한 네. 토리들을 다 잘 불러야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신가 네. 우리가 이제 서도의 대표적인 수신가를 잘 이렇게 학습을 해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음색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배뱅이굿에. 야 정말 그 예술성도 높고 네. 참 어려운 소리가 배뱅이굿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제가 선생님. 예전에 KBS 네. FM 이 프로그램에서 네. 이은관 선생님을 잠깐 모셔서
배빙이 네. 굿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랬었습니까? 네, 몇 주 이렇게 잠깐 배웠는데요. 야, 도저히 그 소리를 따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렵죠, 아버님. 그리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목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어려운 소리를 특히나 이은관 선생님 또 즉흥성도 네. 또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목 그리고 또 그런 즉흥성, 그 현장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 또 김경배 선생님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때 얘기 좀 해주셔요. 힘들지 네. 않으셨나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처음 돌아가신 이제 두 분을 보셨죠. 서도문화재분을. 네. 그러니까 김정인 선생님도 이제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우리 김정인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일찍. 네. 예,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조금 이제 장사하고 있는데 이은관 선생님도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게 나 은관이 쎄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잘해줘. 이제 김정인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내 제자가 안 돼주겠나?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람이 옆에 있길래, 여보, 이은관 선생님, 네가 어떡하냐. 제자가 안 됐으면 좋겠냐. 아, 그래서 일단 전화 받아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내가 성질이 급해서 가지고, 그렇게 알고 또 연락할게. 그리고 또 딱 끊으세요. 어머. 근데 또 한 30초 있다 또 전화 와서, 나 은관일세. 네. 나 은관인데, 아까 전화했지만은, 이산 일단은 전시장으로 올려야 되겠네. 예? 그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때 한 1분 있다 또 왔어. 그래가지고, 여보게, 난데, 저 은관 있을 때. 그러면서, 저기, 우리가 일주일에 뭐, 두 번 안 돼도 한 번씩은 만나,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정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 그때부터 이제 제자가 된 거죠. 아니, 저는 이은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이거보단 더 높죠, 목소리가. 그렇죠. 나 은관이 쎄! 이러신다고. 이야, 아이고, 역시, 역시. 네. 우리 김경배 선생님은 뭐, 소리야, 두 말 할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또, 명창으로서 인정하시지만,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맛깔나게 잘해주시니까, 아, 계속. 이게 30년 동안 배웠습니다, 선생님 목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네. 이은관 선생님께서, 네. 이, 우리 김경배 선생님을 알아보신 거네요. 아, 모르죠. 오히려 그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스승님이 제자를 찾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만큼 테레비에서 많이 보셨대요. 네. 네 테레비 나오는 거 장구 잘 치고 네. 김정인 선수가 주거지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공연장에서도 보고 그래서 마음에 뒀었다. 기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네. 나한테 와라 그랬더라고요. 우리 이은관 선생님께서 또 크게 우리 김경배 선생님을 또 품어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김경배 명창 하면, 예, 네. 서도 창극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죠. 네. 소리극이라고 하죠. 예, 네네네.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같은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네. 그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소리극을 만드셨을까요? 이제, 뭐, 물론 뭐 남도의 창극도 오래됐지만은, 이 경서도 소리에 그, 이, 이게 소리극이 없어요. 그렇죠.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 예술극단을, 경서도 소리 예술극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강진구 살아요, 강진구. 네. 에, 강진구인데 거기에 온달 장군이라고 전사한 그 온달 장군이 있어요. 네. 그걸 테마로 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그걸 썼죠. 대본을 쓰고 제가 소리를 붙여서 온달장군 시가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극을 이렇게 해온 거고 또 베베굿이 또 그렇게 창극이잖아요. 그렇죠. 1인 소리곡이죠. 네. 네. 그래서 똑같 그렇게 연결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김경배 명창 옆에 어떨 때는 또 뒤에 이렇게 네. 그 아내분께서 함께 늘 하시잖아요. 네네네. 무용도 하시고 소리도 하시고 어떻게 아시네? 장단도 치시고 예.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그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온달장군 평강공주도 그것도 썼고 또 왕절버린 양녕대군도 박나루역이도 그것도 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 조선건국 이성계 네. 할거제 딸이고 왕심리 두물 두물나루 포도 이렇게 써고 몇 곡 썼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이 소리국, 경서도 소리국으로 이제 다 이제 올릴 겁니다. 네. 네. 이, 김경배 명창과, 함께, 예,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시대에
진짜 네. 그 멋진 무대 빨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 또 네. 활동 계획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우리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서 사실 모든 우리 제자들, 네. 이제 일반 전시생 전생자로 일반 이제 입사들 잘 가르쳐서 예, 이 우리 전통 예술을 잘 보존해가고 얼른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우리 대중들한테 가가지고 참 서로 쉼수도 놓고 박수 치고 웃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그런 시대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큰 어른다운 그런 말씀이십니다. 후학 양성에 또 제자들 양성에 힘을 쏟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네, 네. 이 선생님 제가 짧게 한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늘 무대에서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뭐 공연하시는 거 또 방송하시는 거 늘 뵐 때마다 저 어른은 네. 도대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저렇게 목을 짱짱하게 잘 쓰시는데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건강 관리하시나요? 건강 관리는 이제 뭐 선생님한테 배워 가지고요. 많이 안 먹고요. 네. 예, 식사를 그리고 내가 이제 운동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공을 찼거든요. 아. 운동 공 차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한 4시간 뛰고 오고. 네. 그리고 됐으면 걷고. 오. 소식하고. 예, 걱정을 안 하죠. 너무 걱정하면은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소리도 안 되고 힘들어요. 야. 그래도 무대 올라갈 때는 관객이 한 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네. 하여튼 그 관객이 날 보러 왔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소리를 해야 된다. 아. 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하늘에 대고 빌죠. 오늘 좀 목 좀 잘 나가게 해주죠.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갑니다. 야, 저도 우리 선생님 말씀 마음에 콕 새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스트레스 네. 받지 않아야 된다. 걱정하지 네, 말아야. 그게 참 제일 와닿는 말씀이네요. 네. 귀가 두 개니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네, 이럴 때. 그러면은, 네. 그러면 좋은 것만 딱 마구 준비해서 맞고 네. 나머지 건 흘려버리면은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아, 늘 그런 자세로 관객들 네. 대하고 후학들 대하시니까 또 그럼요. 예, 저희들도 항상 선생님 뵐 때마다 네. 늘 기분이 좋고요. 뭔가 네. 기운 얻는 듯한 취임새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네. 네, 저가 그냥 무대에서 열심히 해야 네. 관객들이 또 반응가 그랬지. 저가 그냥 목도 안 나고 그냥 뭐 좀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웃으면서 관객하고 네. 같이 호응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그 늘 건강 그리고 이 또 이 스트레스 이런 거 관리 잘 네.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네. 그 좋은 소리 많이 들려주시고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배 명창 감사드리고요. 늘 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김경배 명창의 소리로 서도창 수심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각
허니 입에 화영이 그리워 나허이 할까 생각을 허니 임의 화영이 그리워 나하이 할까 이리가도 심리 저리 가도 심리인데 자고 심리에 리해물 만나 임의 손은 내가 잡고 나의 손은 임이 잡아 임이 울면은 나도 울고 내가 울면은 임도 온다 이마에만 울지 마라 너무나 울어도 정 떨어진다 울며 잡은 손목을